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찾아오는 절망.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미래에 홀로 오랫동안 싸워야만 하는 길인데요. 여기서 무너질 것인가, 일어설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엄마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질 수 없었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샤론노즈 마스터 안명입니다. 애터미에서 희망을 찾았다는 안명 샤론노즈 마스터를 소개합니다. 2011년 애터미 상품에 통신 상품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 대리점에 근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애터미를 알게 되었고 2013년 봄부터 부업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대리점으로 애터미 제품을 받았다는 그녀. 직접 써보고 먹어본 후 타 제품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데요. 통신 대리점에 근무할 때 본사로부터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자주 왔어요. 그 제품을 먹고 쓰면서 제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회장님이 저희에게 전달한 말씀이 애터미의 좋은 제품을 쓰고 먹고 건강하며 상담을 할 때 친절하게 상담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업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어 가정에서도 화목함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회장님 말씀을 전달받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또 제가 보내주신 제품을 먹고 쓰면서 너무나 좋아서 주변에 또 친구들에게 선물을 했더니 구매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안명 그 KT 통신에 계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국장 때 센터에서 이제 핸드폰 개통하면서 이렇게 통화를 좀 했었어요. 이게 말귀를 내가 IQ 70이니까 못 알아들었는가 봐요. 이 여자분이 따지는 거예요. 애터미 얼마 했냐? 얼마 했다? 직급이 뭐냐? 국장이다. 국장이 돼갖고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제 파트너 교육시키냐?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소관이고. 기분이 되게 나빴겠죠. 뭔 여자가 이런 여자가 있나 싶고 속으로. 그래서 이제 했어요. 저는 그럼 당신은 애터미 아니야? 안 돼. 그럼 이 사람아 애터미를 하지 거기서 왜 월급쟁이 생활을 하냐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 파트너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애터미를 시작한 지 약 4년. 그동안 발로 뛴 땀의 무게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했기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안명 샤론노즈 마스터. 그녀의 노하우를 지금 공개합니다. 작년까지 K통신사 대리점에서 근무했다는 안명 샤론노즈 마스터. 애터미의 2011년 10월 달에 저희 대리점에서 애터미의 통신을 제휴해서 개통 상담을 해드리게 되었고요. 지금은 정책이 바뀌어서 그 특판 형식으로 정책이 바뀌기 전 통신 판매를 적극적으로 권해 샤론노즈 마스터까지 승급할 수 있었다는 그녀. 요즘은 이제 휴대폰이 정말로 우리 화장품이나 정말 뭐 음료수, 커피처럼 생필품이 됐잖아요. 한 가정에 뭐 19수대로 이제 휴대폰을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화장품이나 우리가 뭐 해모임이나 6종 이런 거 판매하는 것과 똑같이 다니시다가 휴대폰도 그냥 그 애터미 대리점에 연관을 시켜주시면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되죠. 애터미 제품과 통신 사업을 적절히 활용하며 사업을 이어나간 것이 안명 샤론노즈 마스터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녀가 현재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분이 있는데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노량진 틀려서. 요거를 한번 홍보를. 아, 네. 제 남편이고요. 지금은 애터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예, 샤론노즈 마스터 최병두 인사드립니다. 애터미 사업을 함께 꾸려나가고 있다는 부부. 네네, 지금은 같이 진행하고 있고 처음에 제가 혼자 6개월 정도 부업으로 했다가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같이 전업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남편 최병주 씨가 아내를 도와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업 경험이 있던 남편이 새로운 홍보 방법을 제안하면서 사업에 불이 붙었다는데요. 직접 써보는 것이 답이라 생각했던 부부. 소비자분들께 정말 우리 애터미의 싸고 좋은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여기 센터 앞에서 제품 홍보 좀 하려고요.
직접 밖으로 나와 샘플 나눔은 물론 체험까지 해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애터미 제품은 써봐야만이 정말 이 제품이 싸고 좋다라는 걸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좋아서 소비자에게 전달을 했듯이 정말 이 제품을 써본 분들이 좋아서 또 다른 분들에게 이런 또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았던 부부. 실제 애터미 제품으로 기력을 많이 회복했다는데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확신과 직접 써보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건강식품은 약이 아니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항상 먹는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꾸준하게 드실 거를 권유하고요. 화장품도 정말 제대로 알고 썼을 때 정말 내 몸이 내 피부가 변하는 걸 소비자분들께 직접 체험을 시켜주고 제가 변한 모습을 고객들에게 꾸준히 보여주게 되면 계속해서 제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명품 애터미 한번 체험해보고 가세요. 이렇게 부드러운 칫솔이 1,000원밖에 안 하는 곳이 애터미예요. 네, 그리고 치약도 정말 여기 향 맡아보시면 프로폴리스 향 나기 때문에 정말로 네, 프로폴리스 향 나죠. 네, 싸고 좋은 애터미 한번 써보고 가세요. 사람들이 직접 써보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하는 것이 부부의 두 번째 성공 전략입니다. 무더운 햇볕 아래 홍보 시간도 마무리됐네요. 그런데 바로 퇴근하지 않고 또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이게 보고서 늘어날 수 있는 그 지혜도 많습니다. 빼곡히 적힌 글들. 이것의 정체는 바로 목표치와 실행한 일들을 적어둔 것이었는데요. 하루 그리고 일주일, 15일, 한 달 목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정말 전단을 하루에 몇 장을 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애터미를 목표로 몇 사람하고 통화를 할 수 있고 몇 사람과 내가 만날 수 있고 몇 사람을 초대를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다음 주 미팅할 때 또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아무 목표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의 양이 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력에다가 내가 그날 한 애터미를 위해서 애터미 사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일했나를 체크를 해보다 보니까 정말 일의 양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날 그날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체크를 해봤더니 이게 체크가 되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한 날은 다음 날 내가 두 배로 더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속도가 붙기에 제가 지금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좀 주간 계획을 세우고 월간 계획을 세워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꼭 실천하게 하고 그 다음 주에 꼭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일을 하는 것이 이곳 센터만의 업무 팁이라고 합니다. 예, 그 사업자들은 본인이 직접 계획을 세워서 할 수가 있지만은 부업자들은 대개 그 행동과 생각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부업자하고 외 스폰서하고 옆 라인, 형제 라인 그 파트너들끼리 서로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테이블에서 계획을 세워서 서로가 공유하게 되면은 일 진행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진행되게 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가지고서 이 일 계획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은 목표뿐만이 아니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센터 파트너들과 함께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조언해주고 확인한다는데요. 외부 강사 없이 여기서 자발적으로 3분 스피치나 10분 스피치, 20분 강의, 30분 강의 식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각자의 그 역량을 높일 수 있게끔 그 참여하는 센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선 기본틀이 중요하다고 믿었던 최병주 샤론노즈 마스터. 저희 최병주 스폰스님은 모든 생각을 애터미에로만 초집중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를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게끔 완벽한 설계를 가지고 저희를 안내하시고 계십니다. 항상 저희도 그분에 대한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일이 즐겁고요. 그다음에 하루하루가 애터미로서의 성공을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가 같이 하는 스폰서님을 참 잘 만났구나. 그리고 저희와 같이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 같이 이 애터미로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자신감 있게 저희 스폰서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기 힘든 실적을 내고 있다는 최병주 안명 샤론루즈 마스터. 애터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이러저러한 일들로 자신감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데, 정말 나도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사용하고 그리고 알리고 그리고 이 센터 시스템, 세미나 시스템에 초대하는 일을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이 애터미 사업 성공에 정말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웃을 수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부부. 초창기에 아무 준비도 없이 계획도 없이 무작정 물건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저는 너무 좋아서 써보라고 그냥 주기도 했는데, 다단계 제품이라고 써보지도 않을 때 정말 상처를 받았고 막막하더라고요. 예, 잠들기 전에 항상 기도를 했어요. 내일 아침에 오지 말라고. 정말 아침에 눈 뜨는 일이 가장 고통이었고, 너무도 공포스러운 그 가난을 정말 자식들에게 되물려주지 않겠다, 그 각오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을 한 것 같아요.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그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 생활은 점점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네, 저희가 중학교 다니던 아들이 정말 공부를 잘해서 처음에 중학교 입학 성적이 전교 1등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정말 승화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고.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에 아들 교육에 신경 쓸 틈이 없었다는데요. 애가 왔길래 학교에서 이렇게 전화가 왔다 했더니 아이 하는 말이, 엄마 다른 과목은 뭐 어떻게 혼자서 해보는데 영어 수업은 따라갈 수가 없어서 정말 영어 시간이 되면 뇌가 막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어 학원을 가고 싶다 하는데, 그때 정말 제가 주말 알바까지 해도 그 영어 학원 보낼 그 형편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 영어 학원 보내줄게 라는 말을 정말 못했거든요. 그게 정말 아이에게 굉장히 미안했고. 한 가정의 가장이자 엄마였기에 버텨야 했던 현실. 아이들을 생각하면 거절의 상처보다는 성공의 간절함이 컸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성공의 8단계 VOD를 틀어놓고 보다가 출근을 했어요. 근데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남편이 그 자리에 앉아서 성공의 8단계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들어오니까 애터미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본인이 하겠다고 절도로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한 달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한 달에 내가 8천만 원의 소득자가 되기 전까지는 세상에 최병주라는 사람은 없다 생각하고서 그때부터 모든 자존심 다 던져버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일의 양이 두 배이니까 당연히 수입도 몇 배로 뛰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아이디에서 모든 상황을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일 처리가 빨라지고,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 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위치다 보니까 이 부부가 한 코드에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했기에 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자식에게 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건강도 최악인 상태에서 애터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그 아이들이 놓아버린 꿈을 다시 잡아주기 위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애터미를 선택했습니다.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다시 일어선 부부. 네, 우리 딸하고 사위인데요. 지금 애터미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지금 판매사 승급을 했고요. 오토 판매사를 향해서 열심히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한 길을 걷고 있다는데요. 애터미 화장품을 쓰면서 딱 이틀 만에 바뀌었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이틀 만에 점점 예민한 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때 반해갖고 저도 이제 바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 시작한 지는 10개월 정도 됐고요.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 판매사가 되었는데요. 오토 판매사를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뭐 가족이 단합되고 한마음이 된다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이제 상처가 많은 우리 딸애가 정말 애터미 사업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정말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그 교류를 하면서 진심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법을 배워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특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지금 그 누구보다 행복하다는데요. 네, 아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정말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마쳤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제가 사는 이 지역에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접는 아이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기에 제가 정말 능력이 되는 대로 이 지역에 장학재단을 만들던가 아니면 있으면 같이 동참하고 싶어요. 광고 모델이다. 애터미는 광고를 안 하잖아요. 사업자 한 분 한 분이 정말 애터미의 제품 모델이 되어서 애터미 제품을 제대로 먹고 쓰고 그러다 보면 건강하고 젊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모델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애터미 제품을 많은 분들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현실 앞에 굽히지 않고 애터미 덕분에 희망을 찾아 다시 일어선 부부. 이제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부부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